됐나? 된 건가? 한 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대요. 다시 시작했어요. 돼요? 된다. 대용이라고 써주시는데. 일단 제가 오늘 자제 발표회도 했고, 그리고 오늘 첫 방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많은 시청을 바라고자,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브이앱을 켰고요. 영광이 형 내일 정글을 간대요. 어떠십니까, 소감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정글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음엔 혁수 씨를 추천할까 봐요. 저는 정글은 그렇습니다. 영광형을 보시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름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이름은 오늘 안 불러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댓글을 많이 보고 뭔가 더 우리 둘이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선글라스 맞췄어요. 근데 우리 이거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들어가고 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셔 벌써. 가지 마요. 예, 네, 오빠의 팬티. 오빠의 팬티를 누가 사준다면 무슨 색을 사주냐? 이상한 질문이었죠? 저요? 저는 팬티 넘어가는 걸로. 일단 오늘 운빨로맨스 첫 방이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 그거 뭔가 배우려고 온거 아니었어? 뭐랄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살이 되기 위해서 옷도 귀여운 걸 입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하늘색, 분홍색 옷을 입고 있고, 어색한 웃음과 미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영광형도 정글을 가려고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단 문빨로맨스 첫방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저는 이혁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되네요.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해줄게요. 일단 잠깐 이거 벗으래. 난 일단 벗겠어. 이요. 그래서 많이 봐주실 거예요? 빨리 봐주신다고 말해줘요.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오죠, 그럼. 오늘 첫 10시에. 방. MBC 오늘 첫 방. 운빨로맨스 채널 고정. 영광 오빠 왜 브이앱 안 하니? 그러니까요. 아까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답변을 해주시죠. 저요? 저 노력해 볼게요. 열심히. 저 수혁이랑 같이 좀 자주 얼굴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채널이 아직 개설된 게 저밖에 없어서, 근데 네. 저랑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예전보다는 다들 작품으로서 인사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편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많이 예전보단 적응이 많이 돼서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채널이 제 채널이긴 하지만 뭔가 공동의 채널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채널에서 같이 뭔가 편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런 걸로. 우리 수혁이는 말을 잘해. 또저 잘하는 거뭐 있죠? 칭찬 한마디. 계획을 잘 짜죠. 예. 그리고요, 우리 칭찬 세 가지씩 합시다, 우리 같이 하는 계획을 김에. 되게 잘 짜고,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에 신이에요. 아, 맞다, 나 인스타 사진 지워야 되는데. 아, 까먹었다. 왜? 아까 몸 사진을 잠깐 뭔가 시청률을 위해서 아, 올렸는데. 맞아. 보셨어요? 그거 빨리 퍼가서 지워도 소용없게 만들어 주세요. 방송 끝나고 지울 거야. 빨리 볼나 거면 빨리 수영 봐주세요. 선수인 줄 알았네. 테니스 선수인데. 예, 자꾸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생방송이라는 점. 어쨌든 근데 어쨌든 반가워요. 반갑고. 자주 얼굴을 비치도록 할게요. 일단 영광형 저에 대해 뭐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칭찬 한마디 하자면, 영광형이 정글 가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뭔가 뭐랄까, 이 형이 굉장히 순수함도 많고 뭔가 남자다운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저랑은 달리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어서, 정글 갔다 오면 아마 정글 갔다 온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마 되게 뭐랄까, 영광형의 다른 매력, 순수한 모습들 이런 걸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정글의 법칙 영광형 제가 편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영광형 편도 많은 시청을 낙천적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인스타 보고 왔대. 우리 이번엔 댓글에 대한 반응을 좀 해주자. 나 내가 지금 근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형이 가져가 볼래? 안녕하세요. 자, 영광형 타임.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 하시죠. 제가 잘 다녀올게요. 인스타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니? 아, 자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사진을 잘 못 찍는 것 같아요. 못생긴 건 아니고요? 맞아요. 아, 농담이고요. 네. 오빠들 빨리 대만 오세요 하는데. 대만 좋죠. 대만 저번에 갈 뻔했는데 팬미팅으로. 그렇구나. 이게 저희가 뭐랄까요, 이렇게 사실 팬미팅에 관련된 문의도 많이 있고, 요즘 저희가 드라마를 열심히 찍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시간이 되면 빨리 같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요새 같이 뭐 기획하는 일들도 많고, 저희가 사실 저번처럼 이제 화보를 좀 같이 진행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팬미팅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키면서도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일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모델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야, 근데 마음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해서 자막에 너 얼굴 가려줘도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생방송입니다. 질문은 방송하기 전에. 아니, 이거 올라오는 거 지금 처음 봤잖아. 어쨌든 이게 영광형이 이렇게 도와주러 온 것도 그렇고, 영광형이랑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까 하던 말을 마저 하자면 굉장히 편해요. 뭔가 의지도 많이 되고, 사실 성격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뭔가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같이 모델도 했었고, 같이 외국에서 파리에서 모델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배우로 전향한 시기도 비슷하고, 평소에 서로 상담도 많이 해주고요. 서로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여서 오늘도 브이앱을 킬 건데 형도 잠깐 와줄래? 그랬더니 바로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뻔한 게스트라고 썼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뻔한 게스트라고 썼다. 뻔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뻔한 게스트 김영광입니다. 질문! 물광 피부 비결. 샵에 갔다 오면 돼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벨 어벤져스 팀이랑 브이앱,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사실 요새는 다 같이 촬영 중이어서 많이 진행을 못 시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들도 많이 생각을 해놨고요. 이게 브이앱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저희가 방송하는데 벌써 몇천 명이 들어와 주셨어요. 보이시죠? 이거 읽을 필요는 없고 더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좋은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의 뭔가 편한 모습들, 재밌는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자주. 아니, 나 이거 안 할 거야. 왜? 아까 기자 사진에 너무 많이 했어. 난 안 했으니까. 아, 빼지 마시고요. 네. 영광이 형 안경 벗어달래요. 안경 벗은 모습을 보여주시죠. 아까 혁수가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니, 농담입니다. 눈물이 나네. 기사 사진 봤어요? 정말? 나도 봤어요. 정말요? 네. 그거 하고 있을 때 계속 인터넷으로 찾아서 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평소에 그러신 성격이 아닌데. 아까 만나자마자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노란 선글이면 다 노래 보이나요? 예, 노래 보여요. 안경 버려요. 그런 거 왜 쓰니? 아, 그럼 여기다 버리고 갈 테니까 주워 가세요. 유준열 씨란 작품 하니까 어때요?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드라마를 찍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평소에 했던 캐릭터도 아니고, 사실 제가 평소에 막 이렇게 애교를 떨고 막 귀여운 척을 잘하는 성격은 아닌데 굉장히 해맑고 되게 귀여운 밝은 친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뭐랄까 불편한 순간들이 많은데, 황정은 선배님도 그렇고 준열이 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광 씨도 드라마 찍지 않았나요? 네, 저 그 소녀시대 유리 씨랑 웹드라마를 얼마 전에
촬영을 끝냈고요. 이제 6월 달에 곧 방송 예정입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소문이 났던데 편집분이. 기대 중이십니까? 약간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캐릭터인가요? 다 약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제 캐릭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광고회사의 팀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크하고 츤데레라고 하죠. 평소에 츤데레 역할을 많이 안 하셨던. 예, 저도 이제 츤데레는 처음 해본 거였고, 그리고 대본이 너무 재밌고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촬영을 굉장히 즐겁게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플랜이 뭐죠? 정글의 법칙 다녀오신 후에 잠깐의 네. 인터뷰 시간. 정글의 법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영화를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아이고, 이제 무비스타. 뭔 무비스타예요? 무비스타 영광 킴? No. 글로리 킴? Nope. Nope. 네, 저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첫 방인데. 아, 시청률 공약 좀 해달라는데요. 시청률 공약이요? 공약이요. 공약은 뭐, 공약이요. 몇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건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영광굴비 많이 들어봤어요. 시청률 공약은 뭐랄까, 그냥 저희 드라마가 1위를 하게 되면 시청률이 뭐 숫자는 너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시청률, 저희 드라마가 1위를 하게 되면 V앱을 좀 더 틀죠. 게릴라로 어딘가를 찾아가겠습니다. V앱도 키고 찾아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꼭 진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어, 나 춘천 촬영 가는데. 춘천에 와달래요, 이분이. 어벤져스 출연. 저희가 어벤져스 이게 사실 뭐랄까요?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하나의 장난 사진 때문에 제가 너무 어필을 많이 해서, 사실 중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아시아권에 인터뷰를 가봐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모델 어벤져스로 불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요새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다 같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기획을 해보죠.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그럴까요? 꼭 그러면 우리의 종현이 원하시면 뭔가 반응을 해주세요. 우리의 홍종현 군, 김우빈 군, 또 누구죠? 성준이, 성준 군. 그리고 요새 또 주혁이라는 친구도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재밌는 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중 누가 더 키가 크죠? 여기 옆에 있는 분이죠. 188이라는데 제가 볼 때 2m 돼요. 어, 이거 방송 아니었으면 한 대 맞았을 것 같은데. 아, 전혀요. 아, 그래요? 네, 전혀요.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저는 요즘 마음속에 화를 굉장히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2m는 안 됩니다. 188? 188.7입니다. 그럼 189 아닌가요? 반올림 하면 그렇죠. 이 악물었다. 예, 악문 거 맞아요. 방송 끝나면 혼날 것만 같아.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배우가 꿈이에요.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저희도 정말 드라마도 한 편 찍은 적이 없고 오디션만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모델 때도 굉장히 오디션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는데, 어떤 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전 정말 원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형도 질문 하나 받아줘. 그럼 저기 남주혁이랑 친해도 있고, 영광아 나 요즘 힘들어래. 응원 한마디 해줘. 힘내. 긍정적으로. 오빠 둘이 언제 사귀냐? 파이팅. 우리는 사귀진 못해요. 성격이 네. 너무 달라서. 혁수 오빠 진짜 사랑해요.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선수 역할인데 안 힘들어요.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아, 둘이 사귈 순 없어요.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뭔가 갔어요. 요새는 이렇게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캐릭터를 딱 받으면 뭔가 이렇게 옷 입는 거라기보다는 겉모습, 뭔가 제스처, 특히나 이렇게 어떤 직업군이 특이사항이 있는 역할을 맡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마 편집을 잘해주시지 않을까. 테니스 연습이랑 수영 연습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이 그 글에 영어도 많이 올라오고 일본어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중국어도 많이 올라오는데 나라별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왜 갑자기 그러시죠? 아니 그냥 그래도 많이 올라오니까 사실 오늘 너무 급하게 키긴 했는데 제가 저번 방송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번에 아랍 분들도 계시고 뭐 일본 분, 중국 분들 다 인사말을 제가 연습을 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면서 되게 죄송해지네요. 다음에 꼭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연습을 해서 나라별로 정확한 네. 인사와 응원 멘트를 네. 한번 꼭 하겠습니다. 저희들 너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글 가기 전에 글로리어스 카페에 글 남기고 가래요. 어? 그럴 생각이었어요. 꼭. 네. 여기서 한 발은 지켜야 돼요. 약속. 팬클럽에 글을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쓰려고는 하는데 제가 가끔 막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왕 쓰는 걸 좀 잘 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좀 혼내달래요. 누구를요? 누구요? 누구요? 혼내요? 정말? 형인데? 형이면 혼내면 안 되는데? 형이라고 생각도 안 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요새 가끔 밥을 먹을 때나 뭐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하는 얘기들이 꼭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팬분들의 사랑도 많이 느끼고 있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V앱은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생방송으로 팬분들이랑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최대한 친근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떤 저희한테 주시는 관심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광 형 질문 하나 받아주실래요? 네. 아 윙크 해달래요. 그걸 안 해요. 안 한대요. 되게 형이 한번 해줘. 까칠하시네. 이게 저번부터 두 분 손 크기 비교해 달래요. 손 크기 비교? 너무 커플 느낌으로 가는데. 아니 비교를 해달라는 거잖아. 해볼까요? 손은 비슷해요. 내 손발이 커서. 네. 이거 왜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어쨌든. 자 잠깐 댓글 읽어볼게요. 또 다음 무슨 말을 듣음을 드려야 될지. 요즘 꽂힌 취미. 요즘은 이렇게 저녁에 선선하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한강에 되게 자주 나가요. 밤늦게. 그래서 한강에서 바람도 쐬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요즘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강으로 나와서 다 같이 한번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안 떠올랐어요. 저희가 사실 뭔가 이렇게 직업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잘 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별거 하는 게 없어요. 뭐 어저께도 저 영광이 형 주혁이 그리고 저랑 밤선비도 같이 찍고 모더라이터도 같이 했던 태한이라는 친구랑 같이 막 자전거도 탔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되게 종현이가 부러운 게 종현이가 그 드리프트 하는 걸로 요새 유명한데 탑기어 MC도 되고 드리프트 하는 걸 같이 옆에 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배울 생각이고요. 아, 저희는 뭔가 이렇게 약간 남자애들 같고 좀 뭔가 남자들이 할 만한 스포츠들 그런 걸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차, 운전 배우는 거 그리고 또 뭐였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각자 영화 보고 자랑하기 그 정도. 그리고 요즘 볼링을 치러 자주 가요. 아 맞다. 우리 뭐 되게 많이 하네요 요새. 요새 그래서 제 인스타 웃겨요? 응? 왜 아까 웃기다고 이렇게 영광 오빠 인스타 웃겨요 크크크크크. 두 분 레고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보니까 너무 애들 같네. 레고도 좋아하고요. 뭔가 사실 요새는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보다 뭔가 그런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취미 생활들을 많이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촬영도 너무 저희 둘 다 작품을 계속 안 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실 몸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들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주혁이랑 친해요? 운동을 같이 해요 요즘. 운동도 같이 하고요. 모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이 아, 공통된 테니스 잘 치나요? 아는 분들이 공통된 분이 많아서 테니스 잘 치냐고요? 잘 치게 나와요. 잘 치게 나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사실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코치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얼굴이 빨개졌어. 뭐랄까 되게 폼을 중요시하는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한 5-6년 폼 잡는 데만 5-6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조금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샤샤샤 해주세요. 샤샤샤가 뭐야? 복근. 복근 있죠 우리 영광 씨. 복근은 아니, 이쪽에 물어봐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넘어가는 걸로. 네 넘어가죠. 어? 저희가 사실은 식사 자리에 와서 킨 거였는데 지금 계속 똑똑똑 하고 있어요. 우리 빨리 어떤 마무리를 갑자기 급하게 하고 일단 잠깐 끌까? 네. 영광이 형 앞으로 정글 갔다 온 근황과 네.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정글 가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올 거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영화도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연기 그리고 좋은 퀄리티로 어떤 그런 걸 보라고 그러죠. 아무튼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정글이 사실 영광이 형의 고민이 많이 났는데 왜냐면 촬영 스케줄도 너무 많고 정글이라는 어쨌든 예능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가라고 추천을 많이 해줬거든요. 영광이 형의 어떤 그 소년 같은 모습 되게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광이 형 정글 갔다 오는 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좀 모험에 대한 로망도 있고 남자로서 그리고 또 특히나 수혁이의 어떤 조언도 있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오늘 첫 방입니다.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 10시 MBC 아시죠? MBC 운빨 로맨스. 네 최건욱이고요. 테니스 선수예요. 24살입니다.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게 나와요. 잘 치진 않고 잘 치게 나와요. 근데 난 수영 선수인 줄 알았어. 네 오늘 이렇게 제작 발표 끝나고 사실 저희끼리 어떤 배우들과 스텝 모든 스텝 다 같이 방송을 보면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만큼 분위기도 좋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 기대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나마 이렇게 잠깐 뭔가 영광이 형도 이제 정글 가면 못 보고 저도 이제 오늘 첫 방이니까 많이 봐 주시라고 이렇게 잠깐 브이앱을 켰습니다. 다음에 또 뭔가 우리끼리 편한 모습으로 좀 더 편한 모습으로 또 켤 수 있도록 할게요. 자주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